뒤 보고 해야 돼요. 카메라를 보고 해도. 왜 뒤에 보고 해야 돼? 난 지프들이 좋다고 생각해요. 저도 지프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지잡들보단 낫죠. 네, 그 지잡들보단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었어요. 다들 쉽지 않은 상황들에 빠진 인물들의 이야기인데 퍼즐 맞추듯이 돈가방을 따라가는 재미가 있었고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의 사연의 밀도가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. 전 정우성 씨. 전두현 씨? 제가 봐도 두 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정말 선남선녀였고 이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현장에서 호흡할 수 있었고 교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윤여정 선생님 머리에 손을 얹는 신이 있는데 일명 슬램덩크샷이라고 하는데요. 정말 따뜻하게 얹어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. 진짜 그 신 좋아요. 네, 그 신 정말 너무 멋있어요. 아마 영화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. 이 사람 버릇이 없네. 이거를 버릇이 없네. 이런 걸로 버릇이 없네. 공감 가잖아요. 배성우 배우만이 할 수 있는 맞아요. 뻔할 것 같은 것을 뻔하지 않게 뭔가 새로움을 주는 연기를 보여줘서 보는 즐거움이 있었어요. 배역으로 얘기하는 건지 배우가 얘기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쉽게 편하게 이렇게 툭 다가와 주셨던 것 같아요. 두 분 다 예쁘게 다가왔죠. 예쁘게 너무 예쁘게 다가왔죠. 원래 내 거니까. 원래 내 것도 안 되겠죠. 옛 연인을 찾지 않았으면 그 돈은 연인 거였다고 생각해요. 태영이가 예뻤기 때문이지. 저 극장에서 확인하세요. 사실 나도 궁금해. 관리하는 거 있으면 없어요. 관리 없어요. 내려놓음. 자연스러워. 하고 나신 것 같아요. 피부는 모공이 없으세요. 네? 화장을. 유전자에 생적으로 약간 있어가지고 어릴 때 장난 아니었거든요. 네, 노크가 안 된 것 같아. 아 뭐야? 그럼. 딱 일주일. 이자까지 싹 다 갚습니다. 잠깐 나 좀 도와줘.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게요. 네가 먼저 쳤다. 한 번이 어렵지 정진 쉬워. 진짜 올라갈 수 있어요.